안녕하세요. 치수 침수 임플란트 학회 아미의 성인 연구원 배아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 사항들을 준비해 왔습니다. 첫 번째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 전에 먼저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요즘에는 골다공증, 고혈압, 당뇨 등과 같이 전신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. 먼저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이 뼈의 정상적인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가 있어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또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이 혈액순환을 떨어뜨려서 나중에 치유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진과 먼저 상담 추천드립니다.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아스피린과 같은 약들을 많이 드시는데요. 이 약들은 이제 피를 조금 묽게 해서 수술 중에 지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먼저 의료진과 상의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 다들 잘 알고는 계시지만 지켜지지 않는 금주, 금연 중요합니다. 임플란트 수술 전후에 흡연이나 음주를 하시게 되면은 마취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치유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주랑 금연 꼭 중요하게 지켜주세요. 수술 당일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혹시나 체열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수술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장시간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또 시술하시는 치과 선생님과 환자분이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임플란트 수술 전에 환자분의 정보, 예를 들어서 뭐 이갈이가 있으신다든지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시다든지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치과 선생님과 사전에 소통을 하시면 치과 선생님이 이것들을 아시고 더 잘해주시겠죠?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수술 전날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어떤 수술과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수술도 직접 시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몸 상태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좋은 컨디션을 환자분이 유지하기 위해서 전날에 충분한 수면을 하시는 것을 꼭 부탁드릴게요.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신 여러분!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 몇 가지 잘 기억하시고 임플란트 수술 모두 모두 성공하세요! 안녕!